네, 반갑습니다. 아, 22년 2회 고졸도덕 끝장 기출문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졸 국사하고 고졸 사회는 이미 끝장 기출문제 다 풀이가 끝났죠. 근데 고졸 도덕은 유형별 기출문제, 유형별 문제 풀이법 요거 15개 찍느냐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장 기출문제 풀이가 저의 이런저런 아이템 중에 가장 자랑할 만한 아이템인데, 여러분 요것만 잘 하셔도 80점 이상 득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장 기출문제의 모토는 이런 겁니다. 현재, 지금 22년 1회 문제, 요게 현재입니다. 요게 결국 22년 2회 미래의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도덕, 고졸도덕은 모두 6장으로 되어 있죠. 1장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2장 생명과 윤리, 3장 사회와 윤리, 4장 과학과 윤리, 5장 문화와 윤리, 6장 평화와 공존의 윤리. 각각 두 문제, 네 문제, 세 문제, 일곱 문제, 다섯 문제, 여덟 문제. 조금 편차가 심해서 도덕은 좀 이런 점들이 좀 어려운 점 같습니다. 그리고 각 장마다 절이 세 개씩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계획은 한 절씩 끝장 기출 문제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고도 좀 쉽게 빨리 만들어질 수 있겠고, 촬영도 좀 쉽게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2년 1회 때 좀 확 달라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 1장에서 8문제나 나왔습니다. 2장, 3장, 4장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1장이 확 달라진 그런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1장. 각 장별 출제 빈도랑 그 다음에 내용이랑 그 다음 끝장 풀이 22년 1회 문제뿐만 아니라 21년 1, 2회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부터 2015년 교육과정으로 이제 그 교육과정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장 1절 1장에서 8문제나 나왔습니다. 과히 아주 충격적인 그런 문제 수죠. 지금까지는 21년 2회에 4문제, 21년 1회에 3문제. 그러니까 3, 4 문제 나오는 그런 추세예요. 그런데 8문제가 확 나버렸으니까 이번에 좀 이상했어요. 21년 1회가 국사에서도 현대에서 막 7문제 확 나와버리고, 고졸 사회는 그야말로 진짜 신생아 같아가지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막 3문제 나오던 곳에서 막 7문제 8문제 나오고 그렇게까지 막 이제 변덕스럽진 않은데, 여기 고졸 도덕하고 고졸 국사가 조금 잔망스러웠습니다. 자, 21년 1회에 지금 1절에서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 2절에서 6문제 나왔네요. 그 다음 3절에서 한 문제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기술윤리학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나와본 적이 없어요. 다 빈 공간이죠, 이렇게. 근데 이번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조금 충격적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동양윤리, 요게 지금 2015년 교육과정에 이제 편입된 건데, 여기서 이제 세 문제가 나왔네요. 21년 이외에는 지금 한 문제 정도 나왔고요. 5, 6. 21년 이래에는 안 나왔어요. 자, 이런 변화된 어떤 그런 추세를 조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쭉 네, 나왔던 거 좀 정리해 놓은 거고요. 지금까지 17년부터 22년 1회까지 봤을 때 25문제가 나왔고, 지금 이 배려윤리, 요거는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졌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서 배려윤리 나왔던,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3문제는 좀 제외시켜 봤습니다. 우선 네, 8월 달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고 네, 며느리도 모릅니다. 출제자들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윤리학의 구분, 요게 1절에서, 오늘 다룰 1절에서 처음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기술윤리학이 나왔죠. 동서양윤리 네, 24문제 나왔고, 주로 예전엔 서양윤리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뭐 도덕적 탐구와 윤리, 윤리적 성찰, 요게 이제 3절에 있는 내용인데 7문제 나왔고요. 17년부터 22년까지의 추세예요. 자, 이제 1장 1절 기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쑥 훑어보는 겁니다. 현대생활과 실천윤리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새로운 실천윤리학과 윤리학의 구분. 지금 윤리학의 구분, 이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 중에 기술윤리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조금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저는 제목을 조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제목을 바꾼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게 오히려 공부할 때 좀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1. 현대인의 삶과 다양한 윤리적 쟁점. 현대인의 삶이 다양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인 문제도 다양해졌다, 이런 느낌으로 제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도덕과 윤리의 의미, 요거는 좀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이건 고졸 도덕에서도 나오고 고졸 사회에서도 쓸모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예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도덕의 기준은 양심입니다. 양심이 찔린다 뭐 이런 게 이제 도덕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죠. 그 목적은 네, 선을 실현하는 겁니다. 선, 굿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도덕을 어기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법은요, 법의 기준은 뭐죠? 법 조문이 있죠. 그 다음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사회에서 필요한 건 뭐야? 정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뭐 해야 돼? 법을 잘 만들어야 돼. 뭐 인권이 실현돼야 돼. 절차적 정의가 실현돼야 돼. 분배가 잘 돼. 이런 거 있었는데, 법이 바로 그 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네,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절. 예절은 기준이 관습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어른을 만나면 인사한다. 친구들끼리 만나도 인사한다. 뭐, 동생들을 만나도 인사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습이겠죠. 목적은 원만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위반하면, 비난을 받습니다. 눈총 맞죠. 자, 세 가지의 기본, 세 가지가 모두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 기본적으로 하나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도덕은 당위적 질서나 규범, 양심이 기준이 됩니다. 당위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마땅한 행위죠. 마땅히 해야 되는 행위. 자, 윤리는 도덕적 행동의 기준이나 규범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뭐 그렇게까지 꼭 구분해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구분하자면 윤리는 기준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핵심적인 단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윤리 문제의 등장과 특징인데요. 자, 새로운 윤리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고 배아 복제가 가능해졌죠. 그러면서 이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평가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사이버 세계가 출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세계가 없었죠. 근데 생겼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뭐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익명성이라든지 거기서는 다 별명을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사회가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준도 바뀌었죠.
이젠 개인주의입니다. 공동체주의가 아니고 개인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이 주의, 주의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면 중심이나 생각으로 읽으면 되죠. 개인 중심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다문화 사회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 더, 바꿔나가는 그런, 현실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징 뭡니까?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줍니다. 뭐 SNS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고요. 책임의 소지가 불분명합니다. 이거 책임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자, 이 지금 사이버 세계를 얘기하면 별명 쓰죠. 별명을 쓰기 때문에 얘가 진짜 누군지 모릅니다. 실명을 몰라요. 그 찾을 수가 없죠. 그다음 전통적인 이론 윤리학만으로는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다양한 그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거나 해결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네. 새로운 윤리 문제 등장하고 실천 윤리에 조금 더 새로운 면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적 쟁점인데요. 요게 결국은 여러분 교과서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명 윤리 요게 2장에 나옵니다. 성윤리 예, 2장에 나옵니다. 가족윤리 역시 2장에 나옵니다. 사회윤리 3장에 나옵니다. 과학윤리 4장에 나옵니다. 정보윤리 4장에 나옵니다. 환경윤리 이것도 4장에 나옵니다. 문화윤리 5장에 나옵니다. 평화윤리 6장, 공존윤리 6장. 그 얘기들을 장에서 조금 중요한 단어들을 뽑아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윤리에는 생식보조술, 안락사, 뇌사, 자살, 배아복제, 인체실험, 동물실험. 그러니까 지금 뭐 생식보조술이나 배아복제나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공부가 잘 된 겁니다. 이 지금 핵심 쟁점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시험장에 이거 딱 가져가서 내가 알지 혹은 시험장 가기 전에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식보조술 살짝 말씀드리고 생식은 번식으로 읽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배아복제 할 때 복제는 복사하기 붙여넣기로 읽으면 좀 쉬워집니다. 다음 성윤리에서는 성의 가치, 성차별, 성적 자기결정권, 성상품화, 양성평등, 가족해체 이런 얘기들이 중심 얘기가 되고요. 사회윤리에서는 교정적 정의, 그다음 분배 정의, 그다음에 절차적 정의, 인권 실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어가 되겠습니다. 과학윤리, 과학자의 책임, 그다음에 사이버폭력, 그 사이버폭력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가 직접적이고요. 그다음에 저작권 침해 이런 것들, 네, 과학윤리, 정보윤리에서 핵심 단어입니다. 환경윤리에서는 지구온난화, 사막화,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얘기들이고요. 문화윤리에서는 의식주, 예술에 대한 관점, 대중문화, 다문화사회, 종교의 갈등 이런 얘기들이 주요 단어가 되겠고요. 평화윤리, 공존윤리에서는 세계화, 담론윤리, 통일, 해외원조, 국제평화 이런 얘기들이 주요 단어입니다. 지금 담론윤리가 있는데 담론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뒷담화. 많이 해보시나요? 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건 뒷담화가 아니라 앞담화입니다. 하여튼 담론이라고 단어를 좀 쉽게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자, 2번 실천 윤리학의 성격과 특징, 윤리학의 의미와 특징.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그다음에 선하다 악하다. 옳다는 right고 그르다는 wrong이고요. 선하다 good, 악하다 wrong이죠. 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아까 기준이라고 하는 말 나왔었는데 근거라고 하는 말로 좀 똑같은 말이죠. 네. 윤리학의 구분 요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22년 1회입니다. 탐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했습니다. 보시면 규범윤리학, 그 다음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규범윤리학은 범주라는 말 아세요? 범위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 이론윤리 아니면 실천윤리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교과서는 도덕 고졸 도덕은 이론윤리랑 실천윤리로 구분되어 있고요.
주로 1장에서는 이론 윤리가 나오고 나머지 2, 3, 4, 5, 6, 7, 5, 6장까지 실천 윤리가 나온다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주, 범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메타 윤리학, 이게 살짝 어려운데요. 이제 1장에서 우리 다룰 겁니다.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네, 검증합니다. 메타 윤리학이 그런 윤리학이다라고 하는 거고, 도덕적 추론, 요거, 네. 3절에서 우리 배울 겁니다. 3절의 얘기는 주로 메타 윤리학의 얘기구나,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술 윤리학이 시험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도덕적 관습 또는 풍습에 대한 묘사예요. 그 다음에 객관적 서술을 주된 목표로 하는 윤리학입니다. 기술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기술은 테크닉 이게 아니고 서술, describe, 네, 쓰다야 쓰다. 기술하다, 서술하다. 네. 그러니까 이 서술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기술 윤리학이구나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실천 윤리학의 특징 관련 학문과 연계합니다. 생태의 윤리는 생태학과 연계합니다. 실천적 성격이 있겠죠. 실천 윤리학이니까 네, 당연히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실천 윤리학과 비교되는 게 뭐였었죠? 이론 윤리였죠. 이론 윤리와도 네, 유기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서로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죠.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론 윤리학의 성과를 활용합니다. 자, 1절에 있는 얘기를 정리해 봤고요. 1절에서는 요 지금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요게 살짝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끝장 기출 문제 풀이. 현재는 네, 과거와 미래이다. 현재 22년 1회 문제를 가지고 네, 22년 2회에 뭐가 나올지 예측하는 거죠. 자, 이번에 나온 문제가 이쪽에 표시됩니다. 기술 윤리학. 자, 요거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여기 1번, 여기가 2번, 여기 3번, 4번이거든요. 4번에 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현재 문제 22년 1회에 나왔던 문제를 기록하고요. 그 다음 여기 1번에 첫 번째로 나올 법한 1순위 후보를 여기다 기록하고요. 두 번째로 나올 법한 2순위 문제를 여기에 기록하고요. 세 번째로 나올 법한 문제를 여기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순위는 지금 전에 아마도 이번에 나오긴 좀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심정으로 뺀 거고요. 혹시 모르니까 규범 윤리가 나올지 모르겠어. 그냥 혹시 모르는데 메타 윤리가 세 번째로 나올 수 있겠어. 이런 표시입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현재 문제 22년 1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 또는 풍습에 대한 묘사,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묘사나 객관적 서술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거, 목표로 하는 거. 그 윤리학은 어떤 겁니까? 네, 기술 윤리학입니다. 기본 윤리학은 말씀드렸죠? 범위, 범주예요. 그걸 규정하는 거죠. 실천이냐 아니면 네, 이론이냐 이거죠. 아, 여기 좀 어려운 설명이 막 돼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실천 윤리 혹은 이론 윤리 둘, 실천 윤리야 아니면 이론 윤리야 요걸 구분하는 걸 규범 윤리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기술 윤리학 요게 바로 네, 기술이라고 하는 말이 테크닉이 아니라 여기 서술하다 라고 하는 네, 기록하다 라고 하는 요 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메타 윤리학 요게 좀 어렵다 그랬죠. 네, 도덕적 추론이나 논리적 타당한 추론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따져보면서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하는 게 메타 윤리학입니다. 그러니까 메타 윤리학 그러면 이게 도덕적 추론 요거 3절에 가면 1장 3절에 가면 많이 나올 단어고 익숙해질 단어입니다. 하나 그냥 미리 좀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예, 추론하다라고 하는 걸 요걸 논리적으로 추적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추론을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천 윤리학 요건 네, 어디에 들어갑니까? 규범 윤리학 안에 들어가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렇게 끝장 기출 문제 풀이 1장 1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끝장 기출 문제 풀이하는 동안 여러분들을 같이 웃는 얼굴로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오픈 채팅이 네, 개설됐습니다. 이거 별로 인기 없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 네, 해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의 수업 자료 다운받을 수 있고요. 해냄사이버학교 졸업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거의 이제 막판인데 여러분 요 개구리를 좀 닮아서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